네, 바다권의 기술적 유망주들 발굴합니다. 최명성의 바닥 탈출, 최명성 전문가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종목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어제 전체 종목을 보면서 좀 차트상 가장 멋진 차트가 되겠는데요. 장중에 3, 4%를 좀 왔다 갔다 하다 종가에는 좀 높이 끝났는데, 이 종목은 좀 2, 3일 정도 보시면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아리온이 되겠습니다. 아리온은 셋톱박스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위성방송 수신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디지털 셋톱박스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며, 디지털 방송 수신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양호합니다.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고요. 유보율은 보통입니다. 네, 아리온입니다. 어제 많이 올랐네요. 8%, 9% 가까이 어제 이제 급등을 했고요. 예, 가격 전략 말씀해 주세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 근래 한 5개월 전부터 뭔가는 모르지만 매집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요 근래 일주일 보면 모든 선을 모아놨는데요. 제가 뭐 이제 차트를 잘 보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예전에 많이 올라갔다면서 뭐 3배에서 5배 또는 10배 더블 같은 종목이 바닥을 다지면서 모든 이평선을 모아놓은 자리가 또 급소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서도 보시면 예전에 6,300원짜리가 요 근래 들어서 뭐 1,5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20일선에 올라왔습니다. 누가 봐도 현재 3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9년, 지금 3년이 되는데 거의 3년 동안 바닥을 잡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상 보면 아무리 올라가지 않는 종목도 3년 정도면은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계속 저한테 매일 전 종목을 돌리다 보면은, 돌리면서 확인하다 보면 그 자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월봉상 보시면 월봉상도 요 근래 들어서는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현재 1,995원인데요. 뭐 1,950원부터 2,000원, 2,05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1차 2,5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700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시장이 좀 좋지는 않은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틀 전에 3번 전자를 추천했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종목 급등주 될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추천했는데 정확히 이틀 만에 24%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추천해서 저도 이제 놀랬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정보 매매를 전혀 하지 않고 저의 경험과 내공 또 그동안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아닙니다. 정보 매매를 하지 않으면서도 차트를 보면서 하지만 이 정도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리온도 보시면 3번 저자처럼 하루 이틀은 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급등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한 번씩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고요. 이 종목 특성상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한번 튈 때는 무섭게 한 300%씩 바로 튀면 일주일 만에 더블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오늘 하루만 보시면 할수 없지만 한 2, 3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상승 시 분할 매수, 이 종목은 특히 좀 상승에 따라 바로 좀 급락하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 시 조금씩 좀 분할 매도해 주시고요. 삼본전자가 어제 장중에 24% 올라갔는데 이 종목 들고 있으면 또 상승했다 내려왔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목표가는 4,000원 드렸지만 꼭 목표가를 가지 않았더라도 올라갈 때는 조금씩 좀 분할 매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바닥 탈출 최명성 전문가님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